이 시간에 재즈인 재즈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재즈 피아니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아니에요. 와, 네. 이게 참 어떻게 지내셨어요? 5월달은? 5월달이요? 예. 확실히 그 지난 4월까지는 공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예. 5월 달에는 여기저기에서 또 이렇게 공연할 기회가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준비하고 예. 공연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음악 작업 다시 해야겠다. 네,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곡 작업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날이 많이 덥죠. 네, 네. 예, 이제는 정말 한낮에 다니면은 와 여름이에요. 여름이다. 예예. 예. 반팔을 입으셨네요. 더워서. 더워서 맞죠. 뭐, 네. 더워서 이제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네. 저도 뭐 옷이 많지는 않지만. 네. 예, 반팔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음 혹시 아세요? 네. 유도성 아나운서님 모르실 네. 것 같은데. 왜요? 반팔을 네. 꺼내서 입어보기가 되게 두려워지는 그런. 아. 작년에 비해 아. 몸이 조금 더 이렇게. 커지고 아, 했을까봐.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러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예. 그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바로 계속 가리는. 제가 지금 잠바를 입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바로. 예. 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살을 빼야 되는데 왜 계속 가리려고 하지? 정말 무더운 여름날은 어떡하려고라는 마음을 먹고 굳게 마음을 먹고 두 달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예예. 예. 유도성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얘기가 믿기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체구가 아예 얼굴 별만 없어 보이고 나머지는 되게 많아서 아니 뭐 다른 저희 나이 또래 예. 뭐 모든 네.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아이고 좀 진작에 좀 덜 먹고 네 그렇죠 뭐 야식 좀 참고 네. 뭐 조금만이라도 더 걷고 할 걸 예, 이런 예. 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네, 좀 더 몸에 좀 신경 썼어야 됐는데 네. 이제 그럼, 와서 그러면서 그럼 오늘 곡 주제랑 연관이 있어요? 오늘 뭐 다이어트 네, 아니요 아니 그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런 이제 케어했어요. 아 케어 아, 예. 네. 그리고 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또 오늘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제주도 2단계 2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돼서 예.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저는 이번에 특히나 더 절실히 느꼈는데 예. 자영업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생기니까 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네. 좀 더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케어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케어, 돌보다. 뭐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 케어에 관련된 곡들을 제가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단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왠지 재즈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케어가. 맞습니다. 예, 예. 뭐 케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재즈 곡들이 몇몇 곡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너한테 관심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예. 너무 무관심했다, 미안하다라는 네, 네. 그런 의미의 곡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곡들 그리고 뭐 You Say You Care 제 첫 번째 곡 제목이긴 한데 네. 너가 조심하겠다고 했잖아 예, 예. 그런데 안 그랬네 뭐 이런 의미겠죠 바로 가시죠 첫 곡 소개로 예, 첫, 예. 곡. 네, 첫 곡은 노르웨이 출신의 여성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케린 크록 예. 제가 이분의 음악을 우연히 접하게 돼서 예. 음반을 듣다가 좋아하게 돼가지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분은 1937년생이세요. 오, 아직도 살아계시고. 야. 그러면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네. 이분이 한 20세쯤 됐을 때가 이제 57년이면은 네. 재즈의 전성기 한참 전성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재즈 역사상의 그 명 연주자들과 굉장히 많은 공연 그리고 앨범들을 남기셨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네, 네. 이분이 노래하시는 예. You Say You Care 예. 2003년에 발표된 앨범인데요. 예. 이 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예.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네. 'You say you care, and all at once a million roses pour their perfume in the air. You say you care,
And you put words to what we whippoorwills are saying everywhere. How sweet, how strange, that all this loneliness could change into the loveliness we share. If you were there, no hill would be too high, and darling, I would even fly the sea just to hear you say you care for me. You say you care, and all at once a million roses pour their perfume in the air. You say you care, and you put words to what whippoorwills are saying everywhere. How sweet, how strange, that all this loneliness could change into the loveliness we share. If you were there, no hill would be too high, and darling, I would even fly the sea just to hear you say you care for me. Whippoorwills are saying everywhere. How sweet, how strange, that all this loneliness could change into the loveliness we share. If you were there, no hill would be too high, and darling, I would even fly the sea just to hear you say, just to hear you say, just to hear you say you care for me.저는 케어입니다. 네. 케어. 좀 돌보지 그랬니? 예, you say you care. 예, 뭐 지금 제 곡을 들으셨을 때 네. 느끼셨겠지만 예. 굉장히 재즈 씬에서 볼 수 있는 피아노 예. 트리오의 그리고 보컬리스트 예. 4인조 구성의 그런 연주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트리오의 그런 청량하고 깔끔한 예. 그런 사운드에 예.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브러쉬로 슥슥슥슥 이렇게 긁는 소리를 내주다가 예. 이제 곡 중반 이후에 스틱으로 바꿔서 좀 더 힘있게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예, 굉장히 좋은 예시의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곡은 조금 독특한 구성이 되겠네요. 예. 기타리스트 두 명만 기타리스트 두 명만이요? 네. 예. 그래서 듀오와 듀엣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듀오는 서로 다른 악기 예를 들어서 뭐 보컬과 피아노 아니면 피아노와 뭐 베이스 네. 뭐 베이스와 기타 이런 식으로 다른 악기들이 협연하는 걸 듀오라고 하고요. 네. 듀엣 같은 것은 같은 악기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연주하는 그런 구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기타 듀엣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예. 예. 두 분은 존 에버크럼비라는 분과 네. 존 스코필드라는 두 분의 이제 기타리스트가 동시에 연주를 하고요. 네. 들어보시면 이제 왼쪽 채널에서는 존 에버크럼비의 소리가 나오고 네.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존 스코필드의 소리가 나오는데 오. 두 분은 소리 그러니까 음색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당연히 이제
유도성 아나운서님과 저의 그런 성격도 다르고 네. 말씨가 다른 것처럼 예. 똑같은 기타를 치지만 왼쪽에서 들리는 존 앤 버 크롬비의 기타는 굉장히 냉철한 뭐 차가운 듯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느낌이 예. 들고요. 오른쪽에서 연주하는 존 스코필드는 굉장히 야생마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그런 소리를 내는 기타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두 악기가 이제 동시에 연주할 때 어떤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따로 노는 건 아니고 그럼 아 하모니도 나왔다가 예. 따로 놀다가 혼자 내비뒀다가 예. 아, 나도 끼어들다가 삐쳐서 빠지다가 뭐 이런 재즈, 것들이 그렇죠. 재즈에 나온 그런 그것이 진수겠죠. 예, 그럼 제목이 예. I should care. 좀 더 예. 신경 썼어야 했어. 예.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기타, 아, 기타 듀엣입니다. 예. 네, 기타 듀엣. 아니, 근데, 네. 들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분 되시겠냐고. 네네. 네. 저희는 솔직히 구분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느낌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예, 느낌적으로 예. 다가오시면은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하시게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 두 분의 그런 기타 연주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예, 예. 바로 이제. 구분해서 들을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케어라는 그 주제로 곡 들고 오셨는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빌리 홀리데이. 네. 예. 어, 재즈 역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재즈 보컬리스트의 그런 노래 방법을 정립한 굉장히 몇 분의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계신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빌리 홀리데이 예. 예, 그리고 뭐 엘라 피자럴드, 사라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예.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빌리 예. 홀리데이 예. 그리고 녹음은 제가 이 컴필레이션 앨범으로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검색은 해보지 못했지만 네. 이분 활동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40년대 후반이나 50년대 중반 그 사이에 나온 음원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컴필레이션 앨범 뭐예요? 아, 한 뮤지션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장의 앨범이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예. 히트곡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아, 골든송 집 뭐 이런 걸로 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예. 예, 그런 의미의 앨범입니다.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곡은 제목이 Girls were made to take care of boys. 네. 소녀들은 소년을 좀 신경 쓰도록 되어 있다. 약간 네. 저는 제목만 보고는 좀 성차별적이다. 의역을 그런,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의역이 아니라 좀 그런 가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 그 이분이 활동했던 1940년대, 50년대 이때 이제 미국 사회 분위기가 예. 그런 남녀 성차별도 확실히 있었고 특히나 그런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풍자하는 그런 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목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풍자하는 내용의 곡들도 들으면서 네. 다시 뭐 새겨볼 만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이 빌리 홀리데이의 곡 들으면서 오늘 박수현 씨와는 이렇게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irls were made to take care of boys to be kind and beautiful. 네, 시사 매거진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rls were made to take care boys made to share their sorrows, made to share their joys, made to help and guide them with ever a patient hand. Give affection in the right direction. Always understand. Now, boys, may think that.
They take care of girls just because they pass on their fashions and their cares. But I've always found it's just the other way around. If you need the girl and declare you do, tell her that you need her, she'll be there to take care.